핸드폰 충전하고. 아, 충전하고? 아, 그렇지. 여기는 전기가 없으니까 충전이 안 되죠. 여동생이 얼마 전에 핸드폰을 사줬는데 4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마을에 가서 충전을 해오셔야 한대요. 이거 잘 할 줄 몰라. 뭐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사신 지? 한 달 정도. 한 달? 문자 보내는 걸 내가 알려드릴게. 문... 이름을 눌러. 엄사랑. 엄사랑? 아, 동생이지. 동생? 그러면 여기 메시지라고 뜨잖아. 그죠? 메시지를 눌러. 그러면 여기다 쓰고 싶은 말을 쓰면 되는 거야. 뭐라고 보내볼까?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뭐 하냐. 이렇게 뭐 히응? 이렇게 글자별로? 전화하면 되지. 뭐라고 그래. 귀찮게. 아, 그래요? 그리고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건 몰라. 아, 그건 더 간단해. 이거는 사진 찍는 거는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카메라를 들어가. 카메라 눌러. 그러면은 보이죠? 앞에가. 그죠? 그래서 이 사진을 딱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를 찍고 싶다. 그럼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 그 자네랑 둘이 이렇게 찍어. 찍어볼게. 찍어볼게. 이거 찍어. 예, 네, 한번 웃어보세요. 아우, 잘 나왔네. 아까 문자는 좀 귀찮다고 하시더니 사진은 꽤 열심히 배우시는 것 같은데요. 자, 찍는 거 배웠으니까 한번 실습 하시나요? 저쪽에 가셔가지고. 찍었어요? 가운데 걸 누르라. 그거 누르면 찍히는 거야. 찰칵 소리 나면. 아, 사진. 와, 다리 되게 짧게 나오게 찍으셨네요. 어디 봐봐요. 그치. 어떻게? 아우, 정확하게 찍으셨는데? 아우.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우, 이제 풍경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될까? 저 산도 나오고 됐잖아. 그냥 보는 거보다 이걸 보니까 더 멋있어. 아, 그래요? 그러잖아. 더 멋있잖아.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아, 그래요? 그냥 보는 게 더 멋있는 거 아니고요? 아무튼 뭐 핸드폰 사진 찍기에 흠뻑 빠지신 것 같은데. 와, 점점 잘 찍히시는 것 같아요. 자, 했을 때 또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아, 이거 또 뭐 하세요? 개. 응? 개 왔다 갔다 해라고. 왔다 갔다. 이거를 그럼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되나? 그래서 원래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한 묶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댕겨? 아, 그렇구나. 머리를 써야지, 머리. 머리를 써야지. 네. 개들이 자꾸 텃밭을 다 뒤집어놔서 개집 안에다가 넣었었는데 아무래도 안쓰러워서 그렇잖아요. 좀 풀어줄 생각으로 재료를 준비해 놓으셨대요. 어떤 게 나올래? 어떤 게 나오긴 나오기만 하면 어떤 게 나올 거야? 이리 와, 너. 네가 나올래? 네가 나올래? 이게 네가 나오는구나. 가놀. 이번 기계 네가 나오냐? 가서 너 가만 있어봐. 이 차라리 내리지. 야야야. 차라 기똥 부부 좀 붙잡고 돈이 없거든. 이리 와, 이리 와. 야야. 야. 저 에이씨.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야, 이리 와, 야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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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안녕, 됐네, 됐네, 아직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 이리 와, 이리 와, 저로 가, 뛰어놀아, 뛰어놀아, 이리 와. 얘 이름이 뭐예요? 도코도코라는 거지. 에? 도코도코라는 거지. 에? 도코도코도. 도코? 방금 지으신 거 같은데?
어떻게 조상이야? 아니 누가 봐도 되게 방금 생각했는데 독구만한 이름이 또 없는 것 같네 독구. 근데 개가 있으니까 심심하진 않아. 좀 나 좋아. 외롭진 않지. 좀 낫지. 가서 물 마세요. 갑자기 나와서 환경도 좀 낯설고 사람도 많으니까 좀 긴장을 한 것 같은데 자연인 옆에서 떨어지질 않는데요. 괜찮아 독구야. 놀아 놀아. 오늘부터 너 독구야 독구. 독구. 자연인 불필요 주시는 거 보니까 씨. 밥 먹어야 되겠죠 그죠? 뭐 하시려고요? 털 내기. 털 내기? 털 내기가 뭐예요? 그냥 끓여서 먹는 거. 국수 그냥 김치 넣고 끓여서 그냥 먹는 건. 아 국수랑 김치랑 그래 넣어가지고. 넣어갖고 그냥. 맛있겠네요. 이것도 먹을 거리가 많이 없던 시절, 그 어린 시절에 드시던 거라고 하는데 있는 재료들 그냥 다 털어놓고 끓여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래요. 아, 또 MSG가 또 들어가야죠. 고향의 맛이 또 들어가야지. 네. 원래 털내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간단히 해서 먹으니까 간단하니까 그렇게 해먹는 그거 오죽이란 그거나 포도장치 몇 마리 넣으면 오죽이란 그렇죠. 얼큰한 게 좋은가? 좋습니다. 얼큰한 거. 아 역시 취향까지 생각해 주시는 섬세함. 자 이제 얼큰한 김치 국물에 든든하라고 국수를 또 가득 넣어서 삶고요. 승희 씨 입맛까지 딱 맞춰주면은 오 이거 진짜 오죽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급할 것도 없이 그냥 설렁설렁 하시는 것 같은데 잘하시네요 진짜. 털내기. 라면보다 100번 낫지만 야 이거 청양고추 들어가가지고 아싸하고 매콤한 게 맛있네. 근데 이제 라면보다 100번은 아니에요. 200배나 아니 맛있어. 되게 확실히 다르네. 약간 잔치국수도 아닌 것이 김치 국 맛도 나고 김치국 느낌도 있으면서 이 없는 사람도 좋잖아. 뭐 시국도 없잖아. 그냥 국도 새끼인데 이게 장작불에 김치를 오래 끓이니까 약간 김치국 김치찌개 느낌도 살짝 있어. 김치국에 아 그래? 아 이거 아는 맛일 것 같기도 한데요. 아휴 이렇게 가끔 누구라도 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웃으며 지내는 거 어쩌면 이 단순한 게 진짜 사는 즐거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이곳에서 행복하게 그렇지 건강하게 사람은 오래도 잘도 괜찮지 놀러도 오고 시간이 있을 때 놀러도 오고 예. 심심한 그때 이거 털내기 또 해주세요. 아 털내기 이거 뭐 100그릇씩 해주세요. 뭐 힘든가?